안녕하세요. 산을 이야기하는 주타산입니다. 네, 점점 짧아서 더 아쉬운 계절이 바로 가을이 아닌가 싶은데요. 고즈넉한 가을 감성을 더하는 단풍길은 서울의 가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1등 공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만나는 단풍 산행 또한 놓칠 순 없겠죠. 그럼 안전하게 이동해 볼게요. 네, 저는 오늘 북한산 밤골공원 지킴터에서 수문벽 코스로 출발하는데요. 비포장도를 따라 들어가면 대략 1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데 휴일에 밤골공원 지킴터의 주차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입구 진입 전에 도로에서 오른편으로 50m쯤 가면 천지 송어회라고 있어요. 여기서 유료 주차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네, 오늘은 더욱 주말이라 자리도 없고 주차장으로 가는 길은 차량 한 대 반 정도 들어갈 정도라서 혹여 내가 들어가다가 나오는 차 마주치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네, 오늘은 북한산 수문벽을 만나러 가보시죠. 네, 그럼 먼저 오늘의 코스입니다. 밤골공원 지킴터에서 출발하여 마당바위, 수문벽 능선에서 밤골 계곡을 통해 다시 밤골공원 지킴터로 돌아오는 원점애기 코스입니다. 산행거리는 약 6km, 산행시간은 촬영시간 포함 4시간입니다. 네, 밤골 계곡 입구에 들어서면 이렇게 안내판이 바로 보이고요. 좌우로 갈림길로 나뉘는데요. 좌측은 수문벽을 만날 수 있는 조금 짧지만 난이도가 꽤 있는 조망도 좋은 구간이고요. 오른편은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길로 일반적으로 왼편으로 오르고 오른편으로 내려오는 코스로 다녀오시곤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오전 7시 20분에 산행을 시작하는데요. 이른 시간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타산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죠. 네, 북한산 수문벽은 백운대와 인수봉 사이에 있는 암벽입니다. 이 암벽에서 펼쳐지는 암릉을 북한산 수문벽 능선이라고 하는데요. 명칭은 백운대와 인수봉 사이에 가려져서 숨어있는 듯 잘 보이지 않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하였습니다. 이 암릉은 경기도 고양시 효자동 방면이나 사기막골 방면에서만 제대로 볼 수 있는데요. 초급자도 등반할 수 있는 암릉이긴 하지만 양옆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북한산 일대는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등 20여 개의 높은 봉우리로 이어져 있고요. 백인굴, 송추폭포, 육모정, 우이계곡 등 10여 개의 계곡이 흘러 경관이 매우 뛰어나고 이를 포함하는 북한산 국립공원은 1983년 4월 5일 지정 공시된 15번째 국립공원입니다.
하나 둘 셋. 그래도 좀 울긋불긋하네, 그죠? 여기는. 여기는, 오, 와 예쁜데, 그래도. 와, 서울도 단풍이 드는구나. 네, 오르면서 바라보는 풍경에 예쁘다, 아름답다, 멋지다 라는 말을 수없이 하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좌측에는 도봉산이 정말 멋지게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계단을 오르면 마당바위를 만나게 되는데요. 널찍한 바위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안전하게 마당바위로 이동해 볼게요. 네, 최고의 쉼터이자 전망터인 마당바위에서 멋진 풍경도 감상하며 잘 쉬고 다시 이동합니다. 마당바위에서 바라보는 수문벽은 정말 신비스럽고 멋진 매력이 가득하네요. 수문벽 코스는 영상으로만 봐도 아찔한 구간이 많아서 위험할 수 있는 코스이긴 하지만 멋진 비경이 숨어있고 도전과 성취감을 정말 크게 느낄 수 있는 험준함이 압권이지만 이렇게 가을 수문벽에서 바라보는 단풍은 그 아찔함을 잊을 정도로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곳임은 틀림없는 듯합니다. 잘 안 보이네. 아쉽다.
네, 기후변화로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를 동반한 낙뢰 발생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국립공원공단 북한산 국립공원사무소는 2020년 만경대에서 낙뢰로 인한 탐방객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산행시 낙뢰사고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사무소는 북한산 주요 봉우리 및 능선에 위치한 낙뢰 다발 위험 지역을 13곳을 지정하고 낙뢰 발생 때 대처 요령 등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영상에 낙뢰 발생 때 대처 요령을 첨부하니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이제 밤골 계곡으로 이동합니다. 밤골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은 가파른 편이라 난간을 잘 잡고 조심해서 이동하셔야 합니다. 와, 예쁘다. 여기로 와야 되네. 어머, 너무 예쁘다. 세상에. 와, 내려오는 길이 생각보다 많이 까칠하네요. 너덜지대가 또 많아서 아주 조심조심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안전하게 밤골 공원 지킴터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와, 듣던 대로 밤골 계곡 단풍 정말 그림처럼 참 예뻤어요. 앞으로 1, 2주까지는 더 아름다운 가을의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울긋불긋 단풍의 모습은 정말 예뻤지만 울퉁불퉁 너덜길로 이동하는 내내 영 쉽지 않았습니다. 돌에 걸려 넘어질세라 조심조심 내려오랴 또 예쁜 단풍 보랴 아주 바빴네요. 모든 사고는 방심해서 일어나는 법, 익숙할수록 더욱더 안전한 등산을 하여야겠습니다. 네, 밤골 계곡은요, 가을 단풍 명소로 꽤나 인기가 있는 곳이라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예쁜 단풍을 즐겼습니다. 단체 산행을 오신 분들도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모두들 안전 산행입니다. 울긋불긋 단풍숲을 내려와 이렇게 시원한 계곡길을 걸으며 살짝 지루할 수 있는 끝없는 길이 이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에서 모든 분들이 힐링하는 그날까지 주타산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저 주타산과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꼭이요. 그럼 여러분 안녕.